오슈야, 아니, 오슈, 오슈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이제 오늘 와가지고 좀, 뭐, 선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한테 혹시 이제 유선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전화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니 핸드폰을 보는데 돈이 뭐 달마다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돈 아까워 죽겠어요. 인터넷 전화 데이트 때 쓰는 그 전화가 이게 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뭐 아무튼 뭐 3만 거의 4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거야? 6개월이요. 6개월?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거의 쓰지도 않고. 기능 완전 그냥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아까워. 아니요, 뭐 피곤하고 그러진 않아요. 피곤했으면 저는 제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제 제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방송하면서 제 감정을 많이 숨겼어요. 정말 막 죽여버리고 싶은 연놈들이 있었을 때도 꼭 참고 그냥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좀 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죽여버리고 싶은 연놈 중에서는 시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J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연놈들이 있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유순하게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말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나는 꼭 말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나는 제 이제 감정이 좀 솔직해져야 될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발방을 금지어로 해놓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방송하고 있을 때 약발방 보고 싶어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불청객은 아니겠지만 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꺼번에 이제 바꾼다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오늘 뭔가 얘기를 했으면 뭔가 변한 점이 있으면 그 변한 점에 대해서 또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 이해 가죠? 제가 이거는 한번 그 글로 써놓을게요. 예, 내가 앞으로 약발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 그 계도기간이라고 하는구나. 약발방 보려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정말 약발방을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 아니, 지금도 하면은 해요. 예. 지금도 하면은 해요. 양질을 지향하겠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백설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좀 그런 거를 조금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게 맞다. 예. 시대의 흐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보려고 하는 게 양질을 지향하는 걸까요? 예? 백설량? 진짜 BJ 백설량인가? 옛날 그 BJ 백설량? 진짜? 백설량이야? 웬일로 아프리카를 돌아왔대? 방송을 해? 트위치로 가지 않았어? 진짜?
어제 본사 갔다 왔다고. 본사를 왜 갔어? 야, 저기 좀 줘야겠다, 매니저. 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아, 진짜 김마매님이랑 옛날에 그 진짜 그 더빙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스카이프 하면서 카트라이더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양띵이랑. 그러니까, 어휴,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하셨어? 아유, 아니, 한번 알고리즘 타갖고 본적 있어. 근데 많이 이뻐졌던데, 백설량.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세대를 나누고 그럴 적이는 아니긴 한데. 아유, 본사는 왜 갔다 왔어? 본사는 왜 갔다 왔어? 아, 아프리카에서 다시 해볼 생각이 없냐? 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트위치에 많이 그게 있지 않았어? 왜냐면 이 백설량이 아프리카에서 했던 시간도 좀 있었고, 어쨌건 초석은 아프리카에서 다졌지만 어떤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트위치로 이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오래 했잖아. 그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절반은 아프리카에서, 한 내가 봤을 땐 한 40%는 아프리카, 60% 70%는 거의 트위치에서 했는데 동지를 옮겨가지고 이제 조금 오래 했잖아. 아, 화질 이슈. 랄프 너 백설량 알아? 알죠. 그거 도라에몽 성대모사 아직.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보면 웃겨 그거. 계약해. 계약해. 아이, 미친년아, 이씨 발려나. 그거 보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아이, 추억이네 정말. 아니, 저기 뭐 어쨌건 본인에게 더 낫고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나는 믿어. 오래 또 했으니까 그만큼 관록이 있겠지. 그러니까 난 사실 50개인가 쌌을 때 그때 딱 뭔가 진짜 백설년 같은데 약간 그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진짜네. 맞아. 내가 지금 37이야. 내가 37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 뭐 모르겠어. 나이는 나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이제 같이 뭐 마크 이런 거 게임 했던 거 좀 기억이 나. 카트하고 방송 끝나고 나서. 야,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 아니, 근데 뭐 아프리카를 할 거야? 좀 있으면 이제 2K 화질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는데 좋은 어떤 그런 그 조건으로 와서 방송을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게 좋지. 맞아, 2K 화질 업데이트 된대. 종합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좀 희소식이지. 구미가 좀 당길만한 플랫폼을 선택할 때. 나는 굉장히 좋은 선택 같아. 뭐 솔직히 내가 아프리카에 뭐 지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파트너 BJ, 그냥 일개 파트너 BJ이지만 뭐 와서 하면은 좋겠네 진짜. 언제 한번 볼 일 있으면 보자고. 잘가 뺑잉. 백설량이 왔네 진짜. 옛날 BJ이긴 한데 그래도. 아 진짜. 모르겠어. 뭐 어떻게 뭐 무슨 방송을 하는지 사실 난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고 싶어요. 사람 말하는 데 가버리는.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불편해. 남의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 나도 그래서 들어가갖고 채팅을 많이 안 쳐. 나는 남의 방송 볼 때 그냥 뭐 좀 풍선 쏘고 나왔다, 방송 수고해, 열심히 해, 이 정도 얘기하고 조금 보다가 나가.
근데 지금 그마저도 안 해. 옛날 얘기는 되도록 안 하고 싶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모르겠다. 요즘 메타가 그런 건가? 옛날 얘기, 추억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짜치는 것 같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뭐 있었던 일, 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과거 얘기를 하는 거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막 과거 막 회귀하고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추억 속에 사는 사람 같아. 사실 난 그래서 예전에 그 내 모습을 보던 시청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코트는 진짜 예전에 뭐 어쨌고 저쨌고 뭐 예전에 막 그런 막 과거 얘기를 하면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해. 내 스스로가 약간 좀 현실주의적인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내가 ISTP인데 맞지? 현실주의적이지. 존나 현실주의적이라서 내가 과거에 뭐 이랬고 저랬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 스스로. 왜냐면은 겸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너무 좀 후져 보여. 추접스러워 보여. 근데 팬들은 이제 좀 그런 거 기억하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선언도 하고 뭐 했으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전화 데이트를 좀 할까요?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전대를 잠깐 하고, 예, 그러고 그냥 뭐 좀 어쨌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한대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코트F 무궁님 32개월 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해드릴 테니까 전대를 한번 합시다. 예.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 거를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거는 말을 잘하는 법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엄청 뭐 달변가다라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책 읽는 거 1도 도움 안 돼.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느껴요. 책 읽는 건 딱히 도움 안 되는데? 책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커뮤니티도 있겠고 인터넷도 있겠고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영향들이 있지만, 말을
연기를 잘하는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생각이 좀 많아야 돼. 머릿속에 생각이 깊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많아야 돼. 그래야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뭐 책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책을 안 읽으니까. 예. 뭐 책을 읽는 것도 어찌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말을 잘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말을 잘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막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물론 이걸로 방송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막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하나 좀 이렇게 좀 비어 있고 좀 그런 허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방송할 땐 더 도움이 많이 돼. 왜냐면은 자꾸 갈구고 싶고 자꾸 막 지적하고 싶고 그거를 건드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 좀 모자라 보이고 싶긴 해 방송에서. 네. 근데 너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게임할 때 엄청 모자라 보인다고? 맞나? 형은 그냥 모자르잖아. 맞아. 좀 말 잘하는 거는 자기 그 방어나 자기 그 처세 같은 걸 되게 잘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이 나보다 많이 모자라 보이고 좀 못나 보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예. 맞아. 전대를 할까요? 오랜만이네. 왜 요즘 외계인 안 해줘? 외계인에 대한 그 논쟁은 끝났다고 봐요. 이제 다들 믿으시잖아요. 외계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외계인 안 믿는 분 계신가요? 다 있죠. 이제 제 코트 시청자라면 이제 다 외계인은 다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이해 가시죠? 무슨 방이죠? 방에 1,000명이나 있네. 아, 저런 시청자가 진짜 좋은 시청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1,000명밖에 없네 라고 한 사람이 있고. 아 그거잖아.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와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건데 1,000명이나 있네라는 거는 오히려 칭찬같이 느껴지네. 1,000명밖에 없네는 오히려 나 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아니 아프리카 상황이 좀 그런 거겠죠. 형 나 기억 못하는구나 키키요. 그냥 시청자 한 명 한 명은 기억 못하죠. 팬닉을 달아놓는 시청자라면은 내가 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팬닉을 안 달아놓으면은 기억을 잘 못한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루 방송도 아니고 이 시간에 남자 솔방에 1,000명이면 대단한 거지. 이제 1,000명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군요. 인방이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해먹었죠 사실 인방 자체가. 그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요즘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찌됐건 이 1,000명이나 본다는 거는 이 1,000명은 어쨌건 나를 보면서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플랫폼이 워낙 많으니까 별별 뭐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별별 게 틱톡, 별별 게 다 있잖아. 나 월요일 날 월미도 갔는데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월미도에서 새로 모드를 해놓고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춤추고 개지랄 발광을 떨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고머리한 빙신 같은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가 하고 이제 계속 봤어요. 담배를 피면서 전담을 피면서 봤어요. 봤는데 틱톡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르지? 왜 이렇게 관종처럼 행동하지? 집에서 그냥 조용히 방송한 나도 이렇게 남들과 섞여 있을 때는 뭔가 군중 속에서 이렇게 있는 한 명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너무 티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분명히 저 사람은 한 시청자 열 달이도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시청자 수가 많은 거야. 저 틱톡하네요 형님. 아 그래? 몇 명 보는데? 154명이나 보는데요? 에? 154명이 저걸 보고 있다고? 와 격세지감을 좀 느꼈다. 예. 네. 틱톡커랑 그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이 셀카본 같은 게 있으면 그 거기다 이제 핸드폰 꽂아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로 모드로 해놓으면 그게 틱톡커더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로 모드로 해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BJ나 스트리머들이고 유튜버나 세로 모드로 하더라고 틱톡커들은. 잼민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긴 해. 특이해요 보면은. 근데 그게 150몇 명이나 본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는 와 진짜 많이 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괜히 우유랑 저 토스트를 먹은 것 같은데. 아, 속이 안 좋네. 속이 좀 부글부글 끓네. 나중에 설사할 듯. 틱톡 중국 거 왜 하는 거지 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뇌의 고름찬 행동이야.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되는 거야. 전에 여러분들 뭔가 우리 방송에서 밈 얘기하다가 홍박사 밈 보고 나서 막 존나 욕했죠. 난 그냥 딱 그때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방송 진행자로서 그냥 홍박사 챌린지에 대해서 난 좀 별로더라. 난 왜 보면 좀 왜 유행한지 잘 모르겠어. 좀 감성 이상하더라 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온갖 부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좀 시간이 지금 지났어. 근데 유튜브에서 뭔가 홍박사 챌린지 그게 뭘 왜 생긴지에 대해서 어원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이런 밈은 이래서 생겼고 저런 밈은 저래 생겼고 보니까 존나 웃기더라고. 그걸 보고 뜻을 알고 나면 재밌구나. 그래서 홍박사가 재밌다. 홍박사 챌린지가 재밌어졌다. 아 이게 진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내 속에서 부정이 튀어나올 때 그 부정에 대해서 가끔씩은 좀 경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아 웃기던데요? 그게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홍박사 밈 웃기던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 전화 해 봅시다. 아니 뭐 여자 뭐 저 여자가 솔직히 지금 제 방송을 볼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예, 그냥 뭐 약발방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 타인이랑 대화하는 걸 이제 좀 시청자랑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예. 이거를 키면 되나요? 있어보자. 어떻게 키더라? 까먹었어. 오랜만에 가. 아 여기 있다. 예.
안 해도 되니까 방송만 켜줘. 예. 여기 밑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차단되셨던 분들이 전화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을 차단했더니 그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여전히 내 방송을 보더라. 그러니까 내가 차단을 해도 결국은 보더라 라는 거예요. 예. 차단되신 분들은 제가 저 차단을 안 풀어드려요. 어쨌건 내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결국은 예, 차단을 먹게 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예, 예.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예, 코트님. 예예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예, 저 화성사는 20...